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 거시기냥입니다. 자, 이제 인사하세요. 본인 소개를 하시고. 전 제가 그 짬뽕좌 짜장을 잘 내는 하시냥입니다. 자, 짬뽕좌 짜장 잘 내는 하시냥. 참폼좌 짜장 잘 내는. 뭐라고? 참폼좌 짜장 잘 내는. 자, 일단 뭐 오늘 음식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 스스로도 도전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신양이 단 걸 좋아하고 라면을 잘 먹는다? 그 장르를 깨고 싶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티라면 내가 오랜만에 결식을 먹어가지고 조금 좀 낯설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내가 먹었던 최악의 라면들은 그게 아니었어. 누텔라 라면? 그뿐 아닙니다. 오늘은 한 라면에 두 가지 맛을 넣을 거예요. 누텔라와 민트 초코 라면입니다. 재료 소개해주자. 재료 조순양이? 네. 자, 조순양이 이렇게 가져와. 네. 가져와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서운데요?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라면 중에서 가장 매출이 안 나오는 물건을 제가 이제 오뚜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육수를 낼 수 있는 이제 곰육수. 곰육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누텔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ABC 초콜릿과 뿌시는 초콜릿, 민트 초코, 그리고 이제 기존과는 살짝 다른 향을 위해서 식초 밖에 있고요. 미소 된장과 우리 와사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조리는 다른 데서 할 거고, 왜냐면 저번에 내가 모모 기식 때 느낀 건데, 이 냄새가 배면은 밑도 끝도 없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근황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 거시기냥이가 평소에도 제티라면을 해먹는 거야. 나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괴식을 참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 존재해.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은 흔치가 않는단 말이지. 그 뒤로 제티라면 얼마나 끓여 먹었어요? 한 통 다 먹고 한 통 더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10번 넘은 거고? 넘쳐. 그러면서 나한테 여고생 비하를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여고생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모든 여고생들이 다 좋아한다 라고 여고생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나무 위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음식을 만들 건데, 오늘 괴식에 임하는 이 마음가짐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쇼핑하는 내내 내가 옆에서 막 진라면 순 이걸 고르고 미소 된장 고르고 하면은, 보통 괴식을 먹는 사람은 그거를 하는데, 여기서 그거요? 그것도요? 행복해했어요. 저는 이제 조리를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송 진행하고 있으세요. 네. 요즘 고등학생은 염색해도 돼요. 저는 차트에 이렇게 타면. 말이 그거지. 너 여고생도 아니잖아. 그래서 차트에 타고 말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이저 사람 인성섭아. 한국에는 사람 마이크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너 화내지 마. 모르는지 못 알아듣겠어. 자, 우선 1번 면을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젤리가 없어졌습니다. 오. 하지야. 네. 이거 저기 가져가서 TV 앞에서 면만 한번 먹어봐요. 네. 달달한 냄새 나요. 아직 방송 중이야. 그건 지금 전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가 와서 이거 먹으면 감성을 봐줄게. 다시는 라면 끓이겠어. 어때요? 먹어봤어? 네. 맛있어? 응. 맛있어? 네. 오늘 하시냥. 네. 오늘 하나의 꿈을 내가 이뤄주게 해줄게. 뭔데요? 박지가 내 방에서 강퇴를 당했었거든? 네. 강퇴를 풀어준 조건으로 와서 라면 먹기로 했어. 진짜요? 정말요? 나 박지는 개 좋아해요, 진짜로.
저 마치님 진짜 좋아요. 자, 넥스트. 다음 스텝은 초콜릿 중탕을 할 겁니다. 와. 자, 하시양 거시기형이 전달하세요. 네. 자, 중탕을 하는 법은 간단해요. 중탕을 하는 법은 간단해요. 여기 이 그릇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서 이대로 넣고 중탕을 할 거예요. 캠을 주목하라 해주세요. 물 들어갔네요? 들어갔어. 어쩔 수 없어. 오. 보이니? 네. 어때 보이니? 맛있어 보여. 완전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은 민트 초코를 숟가락으로 퍼서 넣어줍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 넣어줍니다. 근데 저거는 생긴 게 좀 홀리할지도. 캠을 주목해주세요. 미소된장을 민초에 풀고 사과 식초를 넣어줍니다. 맛있겠다. 자, 일단 데코하기 전에 스테파님 부분 가겠습니다. 진짜 네. 신형이 순... 오. 먹을만 하신가 본데? 왔잖아. 아무래도 이번 배식도 실패인 것 같다. 이 군침 흘리고 있어. 자, 와사비를 넣어줍니다. 데코레이션이죠? 네, 데코레이션을 이쁘장하게 이런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와, 색이 진짜 장난합니다. 원하나 미션볼이에요. 제가 외식 완식하면 저한테 10만원 가고 반식 못하면 원하나한테 10만원 간대요. 근데 이거 양도 많아요. 봐봐요. 어쨌든 손이 큰 편인데도 이게 라면 2인분 양이거든요? 자, 하신양. 제가 보기에는 이 짜장라면이 네. 조금 덜 낫거든요? 네. 그것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아요? 네. 맛 평가는? 코가 매워요. 맛있어요. 아, 코 매워. 아, 섞은 거야? 잘하네. 어때? 이것도 집에서 해먹고 싶은 맛이니?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 응. 뭐 식초 맛이나 된장 맛은 안 나니? 초코 맛. 정말 약한 나요. 약간 나지 않던데? 약간 나는데? 그래? 네. 원한나가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졌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겠다. 거리 좀 오세요. 많이는 멋져. 뭐야 이게? 하시양이 좋아하는 이게... 설마 초코야? 아니 하시양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매콤한 건데. 봐봐, 먹는 거 봐봐. 진짜 충격받아서 그래요. 바친. 네. 진짜 못 먹을 정도예요? 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너 3만 주고 뭐라고 먹어? 절대 안 먹지. 그래, 이거 안 먹어요. 30이면 생각해봄. 30이면 먹겠는데 이게 라면 2인분 양이었거든? 지금 다 드신 거야? 1.3인분 양은 먹은 거죠. 그래, 일단 배는 풀어줄게. 제... 아, 뱀 풀어준 게 그 지는 검노도. 검은 다음 미션이 있어. 아, 여기까지 왔잖아. 아! 너 저 뭐냐 아이디? 아, 실치 죄송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당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뭔가 해왔어요, 밑에서. 어디? 아, 제 페라리에다 이제 엉덩이 도난 찍었다고 하는데 갔는데 솔직히 눌림자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 PP 비싼 거고. 근데 뭐가 있든 간에 이거 한 입 더 먹으면은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게. 근데 있으면 나는 진짜 눈 씻고 찾아라도 어떻게든 찾아가면 진짜 청구할 거야. 어이,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 앞에만 하면은 그 비싼 PPF라서 그래도 한 200 이상 깨져.
우리 친구잖아. 그거 한 입이면 200을 벌 수 있어. 어, 내가 너무 약하다. 그래, 조금만 먹어. 조금만 더. 그래, 그 정도. 그래. 숨 쉬면서. 빨리 스리라차 소스 가져와. 그거 부어주면 잘 먹는다고. 아, 진짜 화나실 것 같아. 아이고. 얘들아, 이게 정상이야. 자, 일단 저는 이 게이식은 완식 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더 먹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식이 형도 지금 매우 저기 하고. 이거 살구랑 깡패 주자. 죽이죠? 여기 봐, 이 사이코패스라니까. 아우야, 벌써 방음부스 안에 냄새 살짝 밴 것 같아. 초코 냄새 나 아직도. 자,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다. 이따 보거나 아니면 내일 봅시다. 빠이. 안녕. 안녕. 언젠. 아 지는 검 줘야 돼. 아. 자꾸 매니저 줄라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야, 이 기억 안 난다며. 사실 기억나. 뻥이야. 다시 뱀마죠? 오케이. 나는요 아따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미요 사케테